안녕하세요. 자, 이제 선생님들께 시험장까지 이지선 교수가 직접 손잡고 함께 가는 개인 PT 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개인 과외 해드리고 시험장까지 손잡고 함께 가는 그런 반입니다. 자, 요 반은 패키지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 물론 이렇게 2개씩 묶인 요 반으로 따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반이고요. 요거는 2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은 1대1 공부 방법도 다 계획을 짜고요. 이제 막판이니까. 막판 공부 계획 방법을 정말 짜는데, 이때는, 이 시기는 정말 선생님들이 합격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예요. 이때 함께 합니다. 첨삭 지도도 물론 해드리고요. 서답식 답안 쓰기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거 전격적으로 지도해드립니다. 자, 시험장까지 손잡고 함께 가는 개인 PT 패키지는 총 4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 PT 1반, 그 다음에 개인 PT 2반, 요두 반이에요. 1반, 2반이 함께 지금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치게 되고요. 이 실전 모의고사는 정말 선생님들께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이고, 여기는 실전 모의고사만 있는 건 아니고, 문제를 추려드리는 그런 반이기도 합니다. 자, 요 반은 실전 모고는 당연히 있고요. 실전 모고 플러스, 그 다음에 문제를 추려드립니다. 문제 추리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문제 찍기. 찍어드리는 거. 선생님들께서 찍어주세요. 이렇게 묻는데, 당연히 찍어드려야겠죠. 그쵸? 네, 찍어드리는 그런 반입니다. 자, 그래서, 이지선 교수가 찍어드리는 문제는 진짜 꼭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들께서 찍는 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찍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고, 오히려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피해가게 만드는 그런 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찍어드리고. 자, 그리고 저희는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만 보는 것은 아니고, 여기다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또 추려드리고, 그리고 당연히 1대1 지도를 합니다. 줌에서도 만나도 되고 직접 만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에서는 시험장까지 함께 가기 위한 세부적인 PT를 함께하는 반입니다. 자세한 PT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전 모고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추려드리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공부 계획을 짜드리는 개인 PT도 함께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요 반은 총 4번으로 구성이 되고, 저와 함께 그 회차당 계속해서 저를 만나서 개인 과외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반입니다. 자, 시험 때 되면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시면 9월 초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얼마나 불안한 그런 시간입니까? 이때 멘탈을 딱 잡으셔야 돼요. 지선쌤이 멘탈을 강하게 잡고 이때 공부에 완벽하게 매진할 수 있게 그렇게 곁에서 함께 해드리고, 멘탈 관리도 포함되고 생활 관리도 포함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시험 적중, 그리고 시험 공부를 완전히 업시켜가지고 성적을 정말 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반이, 한마디로 시험장까지 손잡고 함께 가는 그런 개인 PT 패키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하다 보니 많은 선생님들은 모시지는 못하고 선착순 30명의 선생님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장까지 손잡고 함께 가는 개인 PT 반에서 선생님들 합격의 영광. 이렇게 지금 TO가 많이 늘어난 이 좋은 기회에 올해 합격의 주인공이 바로 선생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선쌤과 함께 하신다면, 이제 1반 처음 개강은 9월 13일이니까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자, 이 반에서 지선쌤과 함께 하신다면 선생님 꼭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진짜 이제 막판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달리시면은, 이제까지 공부 안 했어도 지금 정말 달리시면 합격한다는 거 아시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지금부터가 관건이다. 아시죠? 자, 그래서 시험장까지 손잡고 함께 가는 개인 PT 패키지 반에서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합격! 정말, 우리 함께 달리는 합격의 그 결승 지점까지 지선쌤이 전력 질주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선쌤을 알게 된 이상 선생님은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